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자 <laughs>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축복 받읍시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뭐가 된다고요? 참빛입니다. 참빛. 찬빛. 참빛 대신 예수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자, 참빛 대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장을 상고하는데 에, 하나님께서는 예,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어, 그냥 어, 되는 대로, 대충, 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 한번 따라겠습니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이걸 거룩한 습관이라 그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원리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보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빛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이것은 다른 말로 하늘이 하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어, 그러면 셋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셋째 날은 묻이라그랬어요 땅입니다 땅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뭐예요 네, 넷째 날은 일월성시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아멘 그러면 다섯째 날은 네,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들었어요. 온갖 생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어,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만들고 어, 일곱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안식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생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질서와 조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삼라만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어디 가서 깨닫느냐? 교회에 오면 깨닫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이건 몰라요 음. 그래서 위대한 자, 그리스 철학자들 어, 그래서 어, 어, 3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3대 철학자, 3위 일체라 그러는데 제일 원조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의 제자가 플라토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생하고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깊이 깨닫는 가운데 고대 철학에 보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연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을 하다 만든 게 뭐예요? 물알론도 있고 불알론 론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의 힘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리아의 그 세계의 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물 또는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알고자 했던 것을 수 백년 동안 알고자 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 왔더니 이걸 한키알아어요한 키에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여. 아멘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요한 사실을 아는 것 말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한 사실을 아는 것 말해도.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왔어.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은 땅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들었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우주 삼나만상을 지금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믿고 그들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딱 태어날 때 그들은 신분지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태어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멀리 떠나 계시냐이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 문제가 생기면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이 존재를, 아! 어,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딱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러지? 우리 딸내미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하는 소리가 왜나 어려울 때안 도와줬냐 이거야 하나님이 성질나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으면서도 열 받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왜 나를 떠나 계세요? 어. 이런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이런 이런 관점이에요. 이게 신앙이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이 우주 삼라만사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는 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일장을딱 읽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툭툭, 툭툭 지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장세기 일장이 무슨 말씀인가를 통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장세기 일장이 어떻게 보였느냐? 크게 세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실이에요. 창조 사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 조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뭐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천지 창조의 천지 창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 말하려고 예수. 뭐한 뭐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이거 기록했다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5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 39, 신약 27, 합해서 66권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66권에는 다 예수 말한 거예요. 성경이 왜 존재해요? 성경이 왜 있어요? 왜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말씀하려고. 율법이 왜 있어요? 예수 말하려고. 예수한테로 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왜 너희들한테 줬는 줄 아느냐? 첫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사람은 법이 없으면요.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음. 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양심이 튼튼해도 법 규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냥 살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해봤어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십자가가 어디요? 그 화살표가 어디요? 예수요, 예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앞에 가야 너희는 죄 삼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리키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울타리라 그래요 울타리. 여러분 우리가 어, 그 동물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뭘 키우면 뭘 해요? 울타리를 만들잖아 울타리. 울타리는 뭐예요? 요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못 나가게 만들 만들어지고 울타리는 또 뭐예요? 밖에 있는 놈이 안에 못 들어오게. 이게 바로 율법이 율법이야 율법. 울타리란 말이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어그 죄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장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이 과정은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준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설명하려고 그 모든 성경은 다예수요 예수.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와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게 요한복음 5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그런데 여러분요. 어, 신약 27권에는 온통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신약 성경은 다 예수 얘기에 틀림없이. 그런데 구약 39권에는요. 예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직접적으로 없어요. 어. 그러면 구약에 예수를 말하는 건데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옛적이 언제예요? 구약 시대 옛적에 하나님이 자기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니까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일장이 바로 왜 있느냐? 천지창조는 왜, 왜 있느냐? 왜 이거 다 기록했느냐? 굳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한 것을요,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이거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알든 말았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되고, 내가 안 믿어준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이요 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연구해서 창세기 일장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식이 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교리를 만든다고 해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느냐? 택도 없어요. 천만 명이 모여서 별 연구를 다 해도 하나님이 만든 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요? 깨달으셨으면 아며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천지창조의 사실. 두 번째는 예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이 일곱 가지의 역사를, 이와 같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다가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다가요? 우리 심령 속에다가. 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일장은 왜 천지창조는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놨느냐?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는 믿으라. 천지창조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말하려고.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너희 속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재창조의 역사라 그래. 재창조의 역사. 아멘. 깨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첫째 날 첫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베들레헴의 탄생이에요. 베들레헴의 탄생. 뭐라고요? 베들레헴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탄생. 그래서 요한복음우리가 1장에 읽었듯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뭐요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아멘. 그리가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뭐예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예요. 베들레헴의 탄생인데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뭘로 왔느냐? 참 빛으로 왔어. 참 빛으로. 깨달으셨으면 아멘. 참 빛입니다. 참 빛, 찬빛. 빛이요 빛. 그래서 예수 우리 또에게는 이게 뭐냐? 탄생이요 탄생.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러면 이 첫째 날이 이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베들레의 탄생인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이 첫째 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영접. 뭐라고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란 말이야. 에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영재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뭐요? 예새 생명을 얻는 역사 일어나면 새 생명의 역사. 기다려주셨으면 아멘. 자, 이 모든 이 동그라미요, 일곱 개가 잘 보세요. 일곱 개가. 이게 다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둘째 날 가기 전에 첫째 날에 이 역사가 없이는 둘째 날이 와요, 안 와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건 다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에 우리 속에 예수가 와야 둘째 날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요. 둘째 날에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셋째 날이 임해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이건 다 고리를 걸고 들어간단 말이야. 고리를 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베들레헴 탄생이다. 베들레헴 탄생이요. 그리고 이 첫째 날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첫째 날 우리에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새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날의 역사란 말이에요 첫째 날의 역사 그러면 이 둘째 날은 뭐냐? 이건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둘째 날에게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요. 그러면 셋째 날은 뭘까요? 셋째 날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우리 도의 부활. 예수 우리 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깨달으시면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넷째 날은 성천이에요, 성천. 승천. 승 성천입니다.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입니다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예요?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재림이요 재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냐? 이거는 영원무궁세계영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느냐? 바로 일곱 가지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이 말씀은 왜 있느냐? 천지 창조에 대한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게 두 번째는 뭐요? 예수 만하라고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을 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도가 가시면 오순절이 올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안식 참된 안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게 1장의 도표란 말이에요 도표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것은 뭐라 하냐?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도 참빛으로 오실 예수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역사. 깨달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기는 뭐예요? 뭘 이게요?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를 이기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혼돈,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 그 다음 뭐예요? 허감입니다 허감 이세 가지를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뭐하면요? 참빛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이세 가지를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혼돈은 뭐냐? 혼돈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라고 그랬어요, 무질서. 어, 뿐만 아니라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뭐냐? 이거는요. 어, 이 공허는 뭐냐? 텅빈 거예요, 텅빈 거. 그다음에 흑암은 뭐냐? 막힘이요, 꽝 막힘. 이 혼돈 공허감,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기는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 혼돈 공허감 뭐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없는 심령의 상태. 할렐루야. 뭐가 없는 상태라고요? 예수가 없는 어, 심령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예수 우리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냐? 이세 가지가 그 사람을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아,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돈공허감입니다. 혼돈공허감.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하잖아요. 진단, 진단, <laughs> 진단을 하는데. 예, 요즘엔 옛날에는 그순 의술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진맥을 본다든지, 또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본다든지, 아, 혓바닥을 내서서 색깔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콧구멍을 이렇게 뒤집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맥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아주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는 초음파라든지, 또 뭐요 MRI라든지. 이런 최첨단 의료기로 사람의 병을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병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혈관이 어디 막혀 있고 어떤 사람 뭐 암이고 이런 걸 진단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볼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진단해 보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세 가지가 그 사람을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은 멀쩡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나 이세 가지가 그를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세 가지를 이기는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세 가지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세 가지 혼돈 공허감은 공허, 뭐냐? 이건 타락한 심령, 예수가 없는 심령,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어,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에,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고 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요. 혼돈, 공허, 허감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그때 너희가, 어? 세상에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자문자를 따랐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앱에 소서 자, 이거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보잔 말이에요. 이게. 잘 봐봐요. 자, 허물과 죄로. 그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빛이 오기 전에는 뭐요? 허물가지로 우리가 죽었어요. 혼돈, 공허감의 상태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보세요 성경이 곧 지금. 지금이요 옛날이요. 지금이래니까 지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야. 보세요. 이 혼돈 공허감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어,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풍족을,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옛날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첫째 날 예수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 우리의 생명, 이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틀어지고 있던 이세 가지를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역사예요. 오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세 가지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놈은요, 영적이요, 영적이요. 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세 가지가 딱 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오면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요. 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심령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전도를요. 상업적으로 하면 안 돼. <laughs> 전도는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요. 교회를 붕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예, 교회의 부흥은 그 다음의 목적이요. 예. 교회의 부흥은 그게 그 어, 전도가 교회의 부흥 목적이 아니란 말이 뭐예요? 바로 이놈 가운데 놓여 있는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요. 예. 할렐루야요. 예. <laughs>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막 교구별로 해가지고 뭐해요? <laughs> 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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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무슨 밤, 무슨 날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전도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냥 해서 어, 숫자 막 올리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으로막몇명 있다, 몇명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 행사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이 전도에 참된 목적은 뭐냐면, 요 속에 갇혀 있고 붙잡혀 있고, 여기에 눌려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혼돈 공허허가는, 허감은 예수가 없는 심령 상태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가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세 가지도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참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이세 가지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그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예수가 오면 뭐예요? 우리 속에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를. 질서.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에 딱 서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질서입니다, 질서. 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예, 질서란 말이 삼대 질서에 삼대 질서, 질서를 세워야 돼 질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혼돈, 무질서를 이기게 하실 때 뭐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는요, 그냥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어, 그냥 뭐요,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딱 내오니까 어 그게 아니네 주인이 따로 있네 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었네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었는데 이렇게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이기려면 무조건 질서에 있어야 돼 질서 할렐루야 아멘 꼭 그래 질서를 세워야 돼 질서 질서입니다 우리는 질서 위에 대해서 질서 위에. 그래서 이한번 따라 영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우리는 질서를 알아야 돼. 질서를. 질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딱 우리 속에 오셔서 질서를 딱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예요? 공허입니다. 공허 이거는 텅빈 거예요. 텅빈 거예요. 텅빈 거예요. 텅빈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회 에 저명한 인사라든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인기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요 막 공항장에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에,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허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스타잖아요. 막사인 받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에? 유아인 같은 놈들 보세요. 지금 마약을요, 한두 가지로 한게 아니야. 이놈이 한가지 한 왜? 어린 나이에 인기는 끌었고 돈은 벌었는데, 공허한 거야. 공허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그 순간에 이 극쾌락을 그 얻어보기 위해서. 어. 참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신문 보세요. 인터넷 보 한번 보세요. 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얼마나 깨끗한 도시입니까. 지금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가요. 젊은 애들이요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도시가요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가 마약을 해가지고 막. 애들이 뭐 좀비가 돼 있더라고요 좀비 좀비가 돼 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막 애들이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천하 없는 어떤 것을 다 갖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요 심리학에 빈둥지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둥지 중후군 빈둥지 중후군이 뭐예요? 참 젊었을 때요 남편 성공시키려고 그냥 여자들이 요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리고 또요 자식들 나는 많이 못 배웠어도 자식들 정말 한번 잘 가르쳐서 한번 훌륭하게 해보려고 다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애들은요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들 하고 남편도 회사에서의 진급이 높아 그래가지고 다 이제 돈도 많고 집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다 아침에 출근 시켜놓고 딱 나면 <laughs> 이 아줌마가 어, 음, 드라마를 보면서 음, 드라마를 보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아, 있어 보니까요 이게 인생이요 허무한 거야. 나는 뭐지? 그리고 남편도 뭐 출장 간다고. <laughs>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지. 또 애새끼들은요 대화도 하려 그러면 아이고 엄마하고 뭔 얘기를 해. 아이고 자꾸 물어보지 마. 뭐 엄마는 자꾸 그걸 자꾸 물어보려 그래. 애들이 그러잖아요. 좀뭐좀 뭐좀 물어보고 대화 좀 하려면 엄마는 뭘 한다고 자꾸 그래. 그러고 하니까 이게요 이제 이게 공허한 거야. 그걸 그래서 빈둥지 중군이란 거래. 그래. 그래서 이제 이이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보려고.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도 잘 만나집니까? 그래야 이어 이렇게 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사는 재미로 돈은 많으니까 막 이게 이제 산거야 백화점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냥 막 생각 없이 사요. 그럼 그그산 거에 대한 만족감, 음 응?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만족감을 채우는 거야. 그런데요 갔다가 집에다 장롱에다 쌓아봤는데 입은 입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거 아니냐? 사다 놔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한게 뭐냐면, 물건을 움치는 거예요. 물건을 움치는 거예요. 백화점에 싹 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슬쩍 점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 이상하게 백화점에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원들이 CCTV를 CCC 돌려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멀쩡히 생긴 아줌마가 자꾸 뭘 하나씩 움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요 이 사람이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사고 돈도 많고 남편도 출세하고 자녀들도 다 잘된 사람이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요 나는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걸 훔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중구이라 그래요 빈둥지 중구 빈둥지 증후군 뭐예요? 새 새가 열심히 알을 품어서 새끼를 다 까서 다먹여 가지고 낳았더니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빈둥지 나혼 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음. 이게요, 공허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공허. 공황 장애. 우울증. 하, 이게요.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런 질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정신병이 정신 정신 병원이 포화 상태에 포화 상태에 정신적으로 어,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증세가 많냐 결국은요 예수 때문에 그래 예수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병은요 이 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고쳐져요 예수 앞에 돌아오면 낫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공허를 이기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 텅빈 것은요 채움인데 채움이요 텅빈건 채움이거든. 아, 가득 채운단 말이야, 가득 채운. 그러면 이 공허는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공허를 공허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뭐냐 내 삶의 예수를 왕왕 되게 하라. 네, 내삶 속에 예수를 왕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왕 왕. 그러니내삶 속에 예수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인깨달왜왜 우리가 공허해요? 내가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주인이 주인도 아니야. 저 속에 뒤에 숨어 있는 놈이 주인이에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요새끼가 숨어가지고요. 네가 왕이요. 네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자고 꼬득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네가 괜찮아.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뭐요? 어?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자리를 바꾸면 돼. 뭐요? 예수를 왕 삼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전도할 때 그거 하잖아요? 자, 요거는 세상 사람이요. 그죠? 아이거 십자가 왜 위에가 또 높으네. 요거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이거는요, 예수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에두 번째로는 예수가 돼 있는데, 뭐요? 아직도 예수가 내 닦아리. 그리고 뭐예요? 예수가 왕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왕이 돼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요. 요 그림인데, 자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요텅 비어 있는 거 여기가 여기가 예수가. 그래서 어, 이 공허를 이겨야 하려면 뭐했느냐? 내 삶에 예수를 왕왕왕 왕삼월 한 말이 왕. 아한번 왕, 왕, 왕 어, 따라해 예수가 내 삶에 왕 되게 하라. 뭐냐? 아도나이 되라.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처음 이 가서 은혜를 받고, 이게 이제 전 목사님, 정강우 목사님이 지나가는 데 보면요. 꼭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주 예수 이러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주 양반을 이렇게 자고. 그냥 가만히 가지주 예수 저렇게 된 길까? 이렇게 주 예수 주 예수 막 이렇게 된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댕기다가 하도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댕기다가 주여. 주 예수 막 이렇게 된 게거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인하는 게. 지금도 따라댕기면요. 주여 아버지, 주 예수 이러고 된 게에요. 이분은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아예 삶이 그냥 신앙 고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도 모르게 나도요 어떤 일이든 주 예수 주여 이러고 된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전념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요 입으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뭐라 그래요? 그그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소일론가? 뭐라, 뭐라 그러잖아요. 한번 저 조금 먹고 많이 웃고, 그 다음에 뭐 많이 걷고, 뭐하여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요, 많이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주여 하는 거이 주여라는 이 말이 뭐냐면 주라는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원어로는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요 엘로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엘로임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은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도나니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의 이 공허를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을 밖에다 내쫓지 말고 밑에다가 따까리 노릇 시키지 말고 어디다가요? 왕을 삼으란 말이에요. 왕내 삶의 중심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 속에 예수가 왕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이 공허를 이기지를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늘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을 왕삼으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이 공허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왕이 됐고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됐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 여러분, 증거, 증거 이제 점검을 해보자 말이. 정말로 내가 어, 내삶 속에 예수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예,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뭘로 할수 있느냐? 이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음. 첫째, 뭐냐? 온전한 주일성수예요. 온전한 주일성수예요. 쥐리성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예 목사님 꼭꼭 꼭 구경할 때는 또 가야죠. 뭐, 어, 뭐, 주일만 자꾸 나오라. 그래, 1년 에, 52주나 되는데 한주 빠져도 되지. 아니요. 아니에요. 주수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은 철저한줄 아세요? 88 올림픽에요. 게임하로한 운동선수들이 주일날 가인 게 안식일이죠, 그들은. 안식일날 잡혀 있는 경기 일정을 포기해 버려요. 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고했다고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삶 속에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왕이 돼 있어요. 그럼 주일은 뭐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도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씁니까? 못 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어. 이건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버려. 어. 금방 드라마 한번 봤는데 한 시간 지나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한 시간 지나간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만약에 시간이 내 주,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 그러면 어?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될거 아니요? 에이, 에이 나 살기 싫다. 나 여기서 끊어야지. 에또야 나는 500년 살 거야. 500년. 그럼 500년을 내가 늘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려요. 아무도요 시간을 거슬릴 자가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 시간을 거슬릴 수 없어. 자, 중국을 어,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제 시황제까지도 시간을 못 거스려 그 시간 속에 태어났다가 그 시간 속에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응?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공덕이야뭘내 시간이야 내 시간 그러면서 착각으로 살아 어? 착각으로 산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주일의 성수는 뭐냐 주일성수를 왜 하는 거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돼 있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왕이 돼 있고 나는 그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정말로 나는 예수 다스림 속에 있느냐? 바로 주일성수라는. 깨달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온전히 되면 나는 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이거 할수 있느냐고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십일조예요. 온전한 십일조. 11조.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 이야 이거요. 그래. 주일성수는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어 요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요 요즘 교회에서 요거 잘못 가르쳤다가는요 교회 다 깨져버려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시대가 아닌데 11조를 강조해 유튜브 봐요 요즘에는요 11조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 놈도 있어 이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야 이게 망조가 아이고 그러면 그래 11조는 뭐냐면 11조는 구약시대 때 했던 건데, 왜 신약시대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교리가 아니고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 보세요. 신약시대는 11조의 개념을 넘어서 뿌려, 이제는요. 구약시대는 아예 11조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소치거든, 최소치. 최소치로 가리킨 거예요, 최소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은 예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에? 그림자 예수를 그들은 이제 바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치로 가리킨 거야 제도를 통해서 가리켜서 11조를 제도를 뭘 통해서? 제도를 음, 그래서 안식일도 제도를 통해서 절기도 제도 다 제도를 통해서 왜? 그때가 교육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장성하면요 엄마가 나한테 열달뺏기내 뱃속에 안 했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어0만 원만 줄 거예요 왜한 달에 만원 계산해 갖고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처음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병아리 빼앗 빼앗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다 그래 가르치잖아 제도를 통해서 가르켜 그러나 성장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는요. 이 11조의 개념을 떠나서 뭐예요? 전제산을다 갖다 팔아 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요. 오순절 성령이 강타해 버리니까 이 11조의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다 갖다 팔아서 갖다 드려 버리잖아요, 소유를. 근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냐고. 그래, 11조 제도가 없다고 쳐. 제도가 없어져서 왜 구약 시대는 제도를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뭐요? 이제 제도의 개념을 넘어서 뭐요?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십일조의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뭐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거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일조는 제도를 통해서 뭘 가르쳤느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도를 통해서 가리켰어 틀림없이 맞아요. 이거는 구약성경의 제도를 통해 가리킨 거야. 그러나 신약에는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라고 11조의 개념이 이제 떠나서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전제사를 갖다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야. 이거는 최소치야, 최소치.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예? 온전한 1 1일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50% 가져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 물질의 주인이 나여. 나가 60, 너는 40.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래도 1 1일조만해준거 얼마나 감사. 이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 나는 둘로스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종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는 뭐 성경을 안 썼으니까 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은 뭐예요? 큰 자.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달라져 버리는 게 삶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들어와 있을 때는 뭐예요? 나는 큰 자다. 이렇게 큰자다하고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울이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 안 썼을까? 아, 여러분들 상상해 봐. 썼을까 안 썼을까? 뭘써 쓰기는 내가 큰 자인데. 내가 사울인데 뭔 종이요? 내가 큰 자인데, 사울이란 뜻은 큰 자란 뜻이요. 그럼 바울은 뭐요? 나는 작은 자다는 뜻이요. 작은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요 예수를 딱 만난 순간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자요. 예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래. 종. 둘로스라 그래. 둘로스. 둘로스란 말이요 둘로스. 나는,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다. 둘로스다. 나는 주로스 나는 이제 예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여기, 다스림 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 이거는 온전한 십일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주리성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영적권이에요. 영적권이. 영적권이. 주의 종의 영적권이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아, 참. 이거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7 0이거든70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요 80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막80 넘었다 그러는데 그건 영적 나이고 육신적인데요 그러면 요 우리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에,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분 앞에 가면 아직도 어,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예,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요 같이 맞상에 앉아서 밥 먹기도 어려워. 나도 목회를 삼십 년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요 쫄지도 않아요. 뭘 쫄아 내가, 내가 사랑 중에 대사랑 중에 가서도 쫄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데뭘 쫄아? 그런데 그분 앞에만 가면요 영적으로요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그건 왜 그러냐? 그 영적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생각이 있고 어? 우리 우리가 어, 하고 싶은 건의안도 있잖아요. 건의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요? 이렇게 건의안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한 마디도 못해요. 그냥 해 그럼 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주의 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네. 왜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강 목사님을 세워서 이 시대의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말씀하면 그냥 우리는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십일조. 주의 종의 영적 권이 주의 종의 영적 권위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이건 육신의 어떤 뭐그 스펙하고 달라요. 딱그분 앞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먹을라도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영적 권이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이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요? 하나님무척 많은 은혜를 채워 주는 거예요. 그까공원은 그러니까 뭐냐? 텅빈 거예요, 텅빈 거예요. 우리가 이거 텅 비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영적으로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 뭐 아파트에 무슨 뭐 세탁기가 없고 뭐 전자레인지가 없고 텔레비가 없다. 그런 텅빈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텅빔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갖춰 놓고도 남편이 멀쩡하게 있고 형제가 다 멀쩡히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해. 뭔가 자꾸 공허한 거야. 이건 뭐냐면 이세 가지를 점검해 봐라. 할렐루야. 이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게이세 가지를. 그러면요. 정말로 내 삶에 나는 예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딱돼 있으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다음에 허감입니다. 허감. 이거는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 시편 107편 이제 보니까 시편 107편 참빛된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먼저 우리 인간에게 흑암이 찾아온 이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 0 0 7편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흑암을 이기는데, 왜 흑암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온 거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뭐 하느냐? 이게요. 돌려놓기만 하면 방향만 돌려놔 뭐예요? 뜻의 순종이에요. 뜻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을 이기는 것은 결국 뭘로 이기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겨요. 뭐해서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 어둠이 왔는데 흑암이 왔는데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순종의 왕이요, 예수가 순종의 왕이요. 결국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윤리적으로 발, 바르게 살았어요. 다윗이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는요, 사울이 훨씬 깨끗합니다. 어? 남의 여자하고 바람도 안 피웠어요. 근데 다윗은요, 잡놈이요. 어? 완전히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보통 바람둥이가 아니요. 에 윤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왜 사울을 폐합니까? 사울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대표적 사건이 뭐예요? 그걸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야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어찌 왕은 알지 못하고 거역했나이까?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뭐예요?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에, 누구를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음. 주술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왕 사무엘 선자 기다리라 그랬는데 급하니까 지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은 기도를 많이 적게 해서 그런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천하의 잡놈인 다이선이 하나님 앞에 요열번도더 버림을 받아야 돼 그런데 다이선이 뭐예요? 후대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만한 왕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는 게 아니고 어? 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참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회개하고 깨닫고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내삶 가운데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을 이기는 건 뭐냐? 순종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갈등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나는 괜찮은데요. 주변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대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딱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가요, 마지막에 최후의 신앙이는 뭐냐, 주여.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둠이 물러가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이기려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 한번 따라겠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혼돈, 공허허감, 이세 가지를 이기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참빛 대신 예수를 따르면 돼.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돼.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면 돼. 아멘.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혼돈, 공허허감이 싹 물러가버려요. 깨달아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의 역사입니다. 첫째 날의 역사.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가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이 둘째 날은 뭐냐? 이 둘째 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첫째 날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 날의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혼돈, 근우, 허감이 싹 떠나가고 오직 빛이 되신 예수만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시면 하면 그러면 이제 첫째 날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다가 머물게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디로 오고? 둘째 날로 데려가요 둘째 날로 어디로 데려간다고?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러면 이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입니다. 장세기 1장. 자, 6절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첫째 날의 사건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둘째 날의 사건이요. 둘째 날의 사건. 둘째 날의 사건은 뭐냐? 이게 나눔이요. 나눔. 나눔의 역사요. 나눔의 역사. 한번 따라겠습니다. 나눔의 역사. 나눔이요. 나눔. 자,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냐? 이것이 예,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래서 참빛 어, 대신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오시면 무슨 역사를 하신다? 나누는 역사를. 해요, 나누는 역사. 아 무엇을 나누시느냐? 무엇을 나누냐? 자 보세요. 자 우선 자 둘째 날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잘 들어봐요.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요. 이게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이요. 기가 막혀요. 만약에 밑에서 찢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새끼가 사람이 손으로 찢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휘장,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뭐요? 아래로 찢는 거야. 야, 뭐가요? 성전의 휘장이. 그러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느냐? 자,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 나는 성전 된 몸이다. 나는 성전이다 그랬다면요 성전.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뭘 말하려고 있었어요? 예수 말하려고. 예수 예수 증거하고 예수 말하려고 사실은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 예수가 이땅 계실 때 계속 나는 성전이라 그랬다면 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뭐? 야, 이 새끼 봐라요, 이게. 이거 성전 지으려고 우리가 37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 3일만에 짓는다고? 이 새끼가 이거 완전 이단 새끼네, 이거.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뭐예요? 3일만에 다시 부활할 걸 말하는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날은 뭐냐?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을 나눈단 말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단 말이에요 나눠 나눔이 뭐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야? 예수의 죽음이란 는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이렇게 위대해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요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눈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참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건 예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은 뭘 말한다? 예수의 죽음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 때의 죽음, 예수 그리 때에게는 이게 죽음인데 우리에게는 뭐냐? 이게 나누는 역사에 나누는 역사.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해요? 예수가 우리를 나누어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 분리. 이걸 가르쳐서 분리라고 래 그래, 분리. 요즘에 쓰레기 분리하잖아요. 쓰레기 분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대로. 이 분리단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분리해요? 시간을 분리시켜요. 옛날에는요. 1년 365일 어? 1년 52주. 그다음에 하루 12시간이 다내 것이었어. 다. 그런데 예수가 딱 오니까 시간을 딱 분리해요. 주일. 예.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마이데이였어. 다 마이데이, 다내 날이었어. 그런데 예수가 따오니까뭘 나누냐?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어, 일요일이 아니고 어 로스데이란 말이에 로스데이, 로즈데이. 그러니까 아, 주의 날, 주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물질을 누는 물질. 아멘. 물질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습관을 나눠, 습관. 습관. 음.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어,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응? 어? 교회 나오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이 중요해 습관, 습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요, 이습관을 나눠. 아멘, 음. 아멘이요, 아,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뭘 나누느냐, 뭘 나누느냐, 에, 그 다음에 뭘 나누냐, 느 우리의 삶을 나누요 삶을, 삶을 나눈단 말이야. 삶, 삶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뭐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와 같이 등등을 나눈다 말이야. 나눠. 누가 오시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 쫙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깨달으시면 아멘. 누가 예수가 예수가 우리 속에 와야 이게 분리되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 교회 나올라 그러면 왜 일이 그렇게 많아요. 약속이 많아지고. 평소에 연락도 안 오고 자주 오지도 않는 새끼가 연락해 가지고 꼭 만나자 그러고 말이야. 자, 한번 따라겠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습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게 나눔이란 말이 나눔.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첫째 날 빛이 안 왔는데 둘째 날에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일단 여기가 와야 이게 와요. 어. 이거는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첫째 날이 오는 사람에게는 둘째 날이 와요. 그러나 첫째 날이 안온 사람에게는 절대 둘째 날이 올수 없어요. 일단 첫째 날이 오면 나를 나누시기 시작해요. 나를 나눈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네. 나는요, 그렇게, 아, 내가 이걸 나눠야지. 이걸 내가 나눠야지. 이걸 나눠야지. 이걸 나눠야지. 막 내가 연구하고, 막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내나안할 거야. 담배 끊어 버릴 거야. 내가 담배, 담배요. 아이고, 담배 끊는 거 보통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쉽게 말하잖아요. 의사들은 병원에 가면 담배 끊으세요. 선생님,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담배를... 아니, 그렇게 쉬우면 내가 의사를 뭘로 뭐 찾아왔겠냐고, 어?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름 있잖아요, 노름. 노름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은 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토. 하토 노름 고스톱 불치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요, 와, 이게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지. 아예 하토를 손으로 안 대려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는데도 발가락으로 한대야, 발가락으로. 음. 그래갖고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 마누라도 팔아먹고 딸도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버려. 그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요, 이게 안 끊어진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가 오면요 한방에 날아가버려고 술요, 아이고 마약 못 끊습니다. 한번 손대 못 끊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되냐? 첫째 날 참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야.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의 사건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요.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나누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장세기 1장이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